괜찮아? 나한테 아무리 섭섭한 게 있단들, 아, 설마 준영이가 내 아들까지 꼬셔서 스승의 등에 칼을 꽂겠어? 제자식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을 어미가 어딨다고. 왜 이래, 고준영? 나 건드리지 말아요. 나 쫓아오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아요. 아니, 그냥 내 옆에 있질 말아요. 백 회장 만났어? 사실대로 말해. 아니요, 그냥 내가 싫어서 그래요. 나한테 잘해주니까 우리가 진짜 친구인 것처럼 착각했어요, 나. 근데 아니잖아요. 김도윤 씨, 백설이 회장님 아들이잖아요. 나랑 우리 엄마 괴롭히는 백 회장 아들. 나한텐 이미 아니야. 그런다고 어떻게 엄마가 아닌 게 돼요? 이제 나한테 다가오지 말아요. 진심이야? 왜? 내가 백 회장 아들이라서? 나 도윤 씨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. 그쪽 때문에 내가 더 아프다고요. 그러니까 아리랑에서 내 일에서 그만 빠져요. 그냥 주무시는 거죠. 아침에 일어나, 인주야, 내딸 인주, 그러실 거죠? 엄마, 나 내일 방송에 나가요. 스타 셰프 하인주. 성도의 명장딸 하인주. 하시는 거죠? 왜 그랬어? 잘 참았잖아. 준영아. 만약에요, 아리랑 명장이 자살 기도를 했고 자식도 못 알아본다.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? 그게 무슨 소리야? 세상에 알려지다니. 백 회장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. 너 어디냐고! 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지 내가. 시비 걸러 온 거면 가라. 아주 끝까지 포문. 야, 네 엄마 짓이야. 왜 입 다물고 있어? 지금 너하고 백 회장 때문에 준영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한대 칠래?
난 지금 나 때리고 싶고 난 지금 세게 한 대 맞아야 할 것 같고. 됐다. 널 보니까 그럴 마음이 사라졌다. 이쯤에서 빠져. 그게 준영이를 위하는 길이야. 그건 내가 정해. 아니, 이미 늦었어. 나 도윤 씨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. 그쪽 때문에 더 많이 아프다고요. 그러니까 아리랑에서 내일에서 빠져요. 지금 너하고 백 회장 때문에 준영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좋아하셨다고 들었는데요. 나이답지 않은 메뉴 선택이거든요. 대체 몇 살이시죠? 그래서 오빠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쓴맛 나는 음식을 좋아했거든요. 누가 미치고 누가 멀쩡한 건지. 어릴 적 기억 속 맛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. 와, 맛의 소리요? 네. 저는 맛있는 소리로 엄마가 한 음식을 알았거든요. 엄마 칼질에 맞춰서 장난감 북으로 박자 맞추고. 어제 일은 기억 못하시는지 아무 말씀 없으시고. 기억 못하시는구나. 밥 먹자. 나 아직 밥 안 먹었는데. 그렇게 봐요? 신기해서. 따로 떨어져 살았는데 갈질하는 폼도 따다다다다다다 빠른 손놀림도 엄마하고 똑같다. 나 이래봬도 꽤 인정받는 수제자였어요.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. 나 오빠한테 궁금한 거 무지하게 많아요. 나 어릴 땐 어땠는지, 오빠 미국에선 어떻게 살았는지, 그리고 또 음악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. 얼른 드세요. 왜요? 이제야 네 얼굴이 똑바로 보여서. 예쁘죠? 오빠 동생? 밥 먹자. 어때요? 글쎄, 좀 더 먹어봐야겠는데? 천천히 드세요. 너 어렸을 때 내 말보다 재야 말을 더 잘 들었어. 마음에 안 들면 막 울고 불고 떼쓰고 막 아유.
나쁜 동생이었네. 그럼 착한 동생은 아니었지. 근데 내가 엄마한테 혼나서 손 들고 있을 때면 꼭 옆에 와서 같이 손 들고 그랬어. 그럼 엄마 아빠는 어린 너 때문에 나까지 용서해줬고. 누구 기다려? 아니요, 그냥 바람이 좋아서요. 자, 너 머리 나빠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너 울고 뗐을 때 이거면 다 해결됐어. 얼마나 단순했는지. 왜 그래? 너 이제 초콜릿 안 먹어? 아니요, 아직도 좋아해요. 하나만 먹으면 금세 기분 좋아지고.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이제 나한테 이런 거 해주지 말아요. 내 도움 받기 싫으면 제대로 해. 울지 말고. 가족이랑 이름 찾고 행복해지면. 그때도 싫으면 내가 안 해. 그때까진 내 맘이야. 간다. 늦었어요, 아빠. 그래. 엄마 좀 보고 나올게요. 잔다. 아직도 많이 아프신 거예요? 잠깐 깼었는데 다시 잠만 자는구나. 오늘 방송 봤다. 보셨어요? 엄마도 아프고 해서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반응 무지 좋았어요. 마음에 안 드셨어요? 아빠가 잘못됐다. 아빠가 미안해. 가족끼리 미안하단 말이 어딨어요. 첫 방송이라 긴장했나 봐요. 좀 피곤해요. 먼저 들어갈게요. 집 좋은데요? 뭐야? 어머니 아들이요. 김도윤.
네가 어디에 있던 내 제자인 것은 변함없어. 넌 충분히 받을 자격 있어. 언제부턴가 그 아이를 보면 그냥 짠하고 아파요. 모르시겠어요? 저 좀 기억해 주세요.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. 믿어주세요. 내 눈으로 직접 본 건데 널 믿어달라고. 아리랑이 처음 왔을 때도 그러셨어요. 냉장고 전원이 꺼졌을 때도 스승님은 절 의심하셨어요. 부모님이 힘드셨겠네. 어린 나이도 아닌데. 고준영, 이젠 훔쳐보기까지. 그래, 어디까지 본 거야?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해도 안 믿으실 거잖아요.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.